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원래는요, 오늘 찍으려는 이 영상은요, 제 생일이었던 2월 17일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2월 17일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 생일 전후로 해서 술자리가 좀 너무 많이 잡혀서 길갤거리고 그러다가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제가 옛날에 애 낳지 마세요.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오마르의 역대급 마스터피스가 된 불후의 명작이지, 그지? 오마르를 대표하는 영상이라고 할수 있는 이애 낳지 마세요에 대한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일전에 한번 찍었을 때 저는 이 영상에 대한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나도 여러분 보고 이제 웬만하면 그냥 결혼하면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주의야. 나도 똑같이 웬만하면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앞으로의 세상은 좋을 거다라고 말하는 주의지만, 근데 왜 이때 오마르의 그 영상이 되게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냐면, 내가 그 당시에 느끼기에 오마르는 굉장히 광역패 드립을 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여러분들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지 못했으며, 시대와 국가에 속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여러분을 낳아서 희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난 순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광역패 드립을 날릴 생각을 했지? 물론 뭐 오마르의 말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 맞는 것도 있어. 분명히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동물의 숲 같은 게 있었어봐, 넷플릭스 있었어봐, 이렇게 게임 유튜브 있었어봐. 애가 이렇게까지 낳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부모의 무지렁이로 몰아가더라고. 우리를 낳고 출산을 하고 우리를 키웠던 그 희생과 세프리파이스를 그냥 무지에 빗댄 거지. 우리보다 배우질 못했고 국가와 시대에 속았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굉장히 불쾌했어.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일전에 말했던 분위기에 대한 것들 내가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오마르가 퍼뜨리고 있는 하나의 흑사병에 가깝거든. 사실 뭐 그냥 애 낳지 마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 힘들다. 근데 오마르가 말한 것들은 어떤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마르가 애를 낳지 말라고 제시했던 방금의 근거, 배우지 못했고, 뭐 배우지 못한 건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국가 시대가 억지로 속여가지고 애를 낳으라고 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 당시에 시대상의 분위기는 오히려 이제 아들, 딸 말고 하나 낳자 이래서 오히려 출산을 이제 억제한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를 증가시키면서 출산율을 줄이면서 다 그렇게 올라가거든. 근데 그걸 떠나서 가장 기분이 나빴던 거는, 사실 아까 말했던 건 분위기 측면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거 자체는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지만 엄청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무지렁이처럼 이제 멍청했다, 국가 시대 속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근데 그때 내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이 영상 옛날에는 유튜브가 좋아요, 싫어요 숫자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좋아요가 거의 뭐 88%인가 그런 거야. 이게 씨발 말이 되나? 영상을 5만 대서 다 퍼가가지고 거의 200만 명이 봤단 말이야, 이 영상을. 근데 이 영상의 좋아요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은 거야. 나는 너무 놀랐어, 그게.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줬지. 야, 너희들 이거 보면 어때? 라고 얘기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되게 불쾌하다는 반응이어서, 전만 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뭐 재미를 본건 우리 부모님이 맞긴 맞지만 근데 시대와 국가에 속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낳았다라는 거에 이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난이 생각이 들었을 때쯤에, 그때 오마르를 오지게 팼던 게 크로코다일이었잖아. 그 아주 역겨운 발상이라면서 오지게 팼잖아. 그 뒤로 이제 십단콤보로 오지게 패면서 오마르는 그때부터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크커는 그때부터 떡상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내 생각은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지금 와선 조금 이해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생겼어. 그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와 인연을 끊은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게 은근히 찾아보면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인연을 끊은 애들도 있고 반쯤 끊은 애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명절 되면 이제 우리 집 와가지고 잠깐, 나는 춘천 가기 전에 잠깐 오면 이제 술 먹고 그냥, 야 그냥 뭐 이제 네가 내가 그냥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만 잘해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물론 내가 봤을 때 내 친구가 잘못한 게 많아. 내 친구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근데 사실 뭐 친구란 게 20년 30년 되면 그러면 이제 네가 잘못했네 이런 얘기 같은 거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겠냐, 나한테 잘해라 임마, 내가 네 가족이다 이 새끼야 이러고 많은 것들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 이후로도 내 유튜브 그 오마르 영상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한, 내 영상에 불편함을 표시하는 댓글들이 제법 있었거든. 그래서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댓글이 몇 개였냐면 이거였어. 이미 태어난 당신이 낙관적으로 살다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아이의 인생을 가지고 도박하는 걸 정당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출산은 철저히 부모 본인의 욕구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 걸 인정하기를 바란다라는 이 영상, 이 댓글이 기억에 남는데, 참 아직 재밌는 게 이게 프로필 사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이거? 따지고 보면 이제 그 뭉크예거의 그 조선인들의 안락사를 위한 그런 거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뒤에 오마르 팬들이 영상을 많이 남겼어. 오히려 나보고 이제 내가 로맨틱하게 얘기해 준 거고 오마르는 현실을 얘기해 준 거다, 네가 더 무식한 거다, 너는 맞다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근데 누가 맞다 틀다를 떠나고 그 근거에 대한 지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일 애를 낳기 되게 엿같다 그래서 낳지 마라 사실이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못 배우고 시대와 국가에 속아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다는 얘기였지. 그리고 오마르는 출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아이는 부모의 몸을 파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그 애는요 무슨 사마귀도 아니고 무슨 이게 파먹고 커. 출산을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을 하게 됐을 때 뭐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오래 살아요. 일단 출산 안 한 여자분, 출산을 한 번이라도 한 여자가. 그래서 모유 수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야 애가 어떻게 엄마 몸을 파먹고 씨. 그러니까 가장 거지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거지 같은 얘기조차도 사실 관계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나도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왜요? 그러면 이게 거지 같으니까요 이게 실패할 확률이 높인다 말하면 응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똑같이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왜요? 라고 했을 때 한국 여자요 그 원정 성매매도 오지게 하고요 월 가면요 엄청 방탕하게 놀고요 그리고 요새 설거지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맞벌이 오지게 안 해요 제일 안 해요 OECD에서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친자부릴지도 세계 1위에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야? 저 새끼 뭐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거지 같은 것만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근데 문제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냐고. 적어도 방금 전 내가 말했던 건 전부 다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내가 접근했던 거야. 사실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따지고 보면 가장 거지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 멋대로 뇌내망상으로 지어내갖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위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 이게 안 좋게 휩쓸릴만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쾌감을 표시했던 거지. 근데 이제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왜 이때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불쾌감을 표시했을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오마르의 팬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오마르는 뭐 이제야 뭐 다들 알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남팬이었잖아.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다 좋은데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누구에 비유를 했냐면 이완용에 비유를 했더라고. 그리고 반대로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또 유관순에 비유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미 얘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야. 제정신인 척하면 제정신이 아닌 애인데 이런 애 영상을 보는 애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영상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와 그리고 데이터와 팩트를 제시를 해도 자기 경험이 그렇지 못하다면, 왜냐하면 이런 내용의 글들의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 친구처럼 부모랑 인연을 끊거나 이런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결국엔 이러나 저러나 다양한 관점과 사실 관계가 있더라도 자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시하게 될 수밖에 없지.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 그래서 지금 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도 이때만 하더라도 오마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그 개꿀팸인지는 몰랐거든, 사실. 오마르 영상 보면 재밌는 거 많더라고. 뭐, 돈가스니, 뭐, 떡볶이니, 그래갖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그 난폐미로 유명했다 하더라. 그러면, 아, 원래 구독자층이 이렇다면, 왜그 애낳지 마세요라는 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퍼갖고, 그게 영상에 좋아요를 이렇게 누를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그런 사람들이 보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오마르가 이 영상에 한말 중에서 정말로 맞는 말은 딱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행복을 위협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생각을 해보라. 그들 중 상당수는 부모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인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인간들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입증을 한것 같아. 그리고 내 친구 보더라도 아까 말했잖아, 가족이랑 연끈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하더라고. 지가 커가지고 마치 그 똥파리에 나왔던 양익준 감독 나왔던 그 행동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쪼록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와서는 뭐다 이해를 해. 뭐 자기 경험치니까 뭐 이해를 하고 그러는 건데, 오마르가 마지막에 했던 말,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어. 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승적인 정신으로 그런 뭔가 그런 이 악연의 고리를 이제 본인에 대해서 끊어내는 거지. 그런 것들을 꼭 실천하셔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근데 뭐 이제 뭐 어쩔 거야, 그지? 뭐 그렇게 보여. 아마 굳이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기어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더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